엄마 돈 줘. 없어 얘. 돈 줘. 아이가 니네 아버지 가지고 왔어 니네. 아, 내가 때렸지. 알았어. 엄마 거 다 뺏어가잖아. 그치? 그래. 아버지가 제일 나빠. 혼내줄게. 나한테 다 줘. 알았어 알았어. 자, 우리 이야기는 고민이 뭔데? 버리는 엄마 마음 보자고 가셨어요. 버리는 엄마 마음? 좋아. 그럼 엄마의 엄마가 널 어떻게 버렸는지 나한테 해줘. 그럼 내가 영미를 할게. 일단 처음에. 응, 오케이. 엄마가 어떻게 버렸는지. 엄마 돈 없어. 있잖아, 엄마. 돈 없어도 먹고 죽을래도 없어. 먹고 죽지 말고 날 줘. 돈 없다니까. 응. 돈 없어서 못해줘. 해줘. 돈 내놔. 아, 돈 없어. 있잖아. 꼬불친 돈 내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서럽게 얘기했어? 야, 너 솔직해야 돼. 야,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 니네 엄마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천사 같은 엄마가 아니야, 니네 엄마. 근데 진짜 왜 가식쇼를 해? 뭐냐? 쇼하지 말고 해봐. 돈 먹고 죽을래도 없어. 먹고 죽지 말고 나 주면 되지. 돈 없어. 아, 있잖아, 빨리 줘. 돈 없어. 아, 싫어, 돈. 네 아버지가 다 갖고 가서 돈 없어. 아버지 거 뺏어가. 돈 없어. 아, 줘. 이러다가 줬어. 그러다가 줬어? 그럼 그걸 설명하지 말고 그리고 줘. 돈 줘. 있는 거 다 알아. 돈 없어. 엄마 돈 없다니까. 그거 없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 그거 이게 마지막이야. 돈 없어. 저번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어.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우리 쌀쌀 돈이야. 근데 나 줘도 돼? 쌀쌀 돈인데? 아꼈어. 알았어. 아껴 쓸게. 응. 이게 버림받은 거야? 참 이상하네. 내가 할게, 그러면. 돈 달라고 해봐. 이상하네. 돈 달라고 해봐. 엄마 돈 줘. 없어. 아껴서 뭐 사야 돼. 야, 이씨. 네 아버지가 다 가져갔어, 이씨. 어떡해. 돈 내놔. 아, 없대니까. 그거 빌려와. 네가 갖고 와. 하루 어떻게지. 엄마 갖고 와. 엄마 어른이니까 엄마 갖고 와. 없어 없어 없어. 아 싫어 돈 줘. 아 없어. 아, 있는 거 더 알아. 돈 없어, 내놔. 돈 없어, 내놔. 없어 없어 없어. 지갑 있잖아. 먹고 죽을래도 없어. 돈 내놔. 죽을래도. 돈 내놔. 먹고 죽을래도 없어. 내놔. 내놔. 빨리 죽고 다 하니까 내놔. 아 여기서 먹고 떨어져 이씨. 가시나.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줄 줄 알았어. 이게 뭐 버림받은 거야. 아우 내가 지금 놀자고 한 거잖아.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 엄마가 돈 있는 엄마 있으면 물어봐. 부잣집부터 가난한 집에 돈이 있었던 엄마. 맨날 없어. 엄마들은 원래 없는 거야. 우리 엄마도 없었어.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거야. 왜 노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엄마가 가만히 느껴봐. 어떤 마음인지. 너 딸이 너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어때? 엄마 돈 좀 줘. 엄마 돈 준 적. 어떤 마음이야? 로원이가 달라고 할 때. 마음이 잘 안 느껴져요. 지금은 잘 안 느껴지는데 그 진짜 달라고 할 때는 줘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될까 봐 너무 무서워. 자, 잘 들어요 여러분. 여자가 올라오는 거야. 빼앗긴 여자. 근데 돈이 있는데도 왜 없다고 할까? 엄마들 빼앗긴 마음이 올라와. 얘가 내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해. 이건 엄마 마음이야, 엄마 마음이 아니야. 아니지. 엄마 마음이 아니야. 엄마 마음은 있는 거 주고 더 꿔서라도 주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빼앗긴 여자가 올라와.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돈 하면 돈에 고생해서 돈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이런 엄마들은 무조건 빼앗긴 여자가 올라오니까 얘가 달라고 할 때 뺏어가는 것 같아. 얘가 뺏는 가해자로 보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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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 여자 마음을 분리해야 돼. 나는 여자지만 얘가 달라고 할 때 엄마 마음이 돼야 되거든. 자, 여자 마음 인정했나 보자. 그 여자가 보니까 엄마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는 거야. 그 빼앗긴 여자의 아픔을
네 여자의 아픔을 다 버려서 엄마의 여자의 아픔을 빼앗긴 여자의 아픔을 이해 안 해주니까 미운 거야. 가해자로 보이는 거야. 안 줘, 왜. 있으면서 안 줘, 이러는 거야. 응. 그 여자 둘이서 서로 싸우는 거지. 싸우는데 그게 놀이처럼 싸우게 되는 거지.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인정돼? 여자 같아? 머리로는 여자인 거 알지만 마음으로 내가 여자구나 이렇게 느껴지냐고. 확 와닿지.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이건 인정돼? 여자보다는 조금 되지. 근데 여자를 인정 안 해. 빼앗긴 여자라서. 너무 빼앗긴 여자라서. 하나도 없는 여자라서. 받은 게 일제 없고. 너무 거지 같은 여자라서. 너무 창녀인 여자라서. 수치스러운 여자라서. 열등의 여자라서.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잔인할 정도로 가해서 여자가 빼앗기고 수치당하고 창녀에다 거지새끼에다가 응?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네가 그 마음 느끼기 싫은 거지, 그치? 다 빼앗긴. 아픈 여자가. 납니다. 다 빼앗긴. 열등한 여자의 아픔이. 바로 납니다. 이 여자의 아픔이. 수치스럽다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서. 이 여자의 아픔과 하나 되어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픈 여자라서 이 여자의 아픔을 다 거부하니까 마음으로 오히려 그 여자와 합체돼서 하나 돼서 집착하는 여자가 된 거야. 그 아픈 여자가 느끼는 거야. 엄마가 돈 안 주고 없어 하는 게 사실은 다 그런데 되게 버림받았다고. 아프다고. 네 아픔이 커서 그 정도도 버림받은 아픔으로 느끼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엄마도 그 여자의 자기 아픔을 다 버려서 애가 돈 달랠 때 아픈 거야. 내 거 뺏어가 또? 이렇게. 뺏어가는 거 아니지. 내 새끼 주는 거지. 그치? 부모가 왜 돈 벌어? 새끼 주려고 버는데. 자식 주려고. 그 여자가 올라와 버리는 거야. 여자를 인정 안 하니까 그 여자가 합체된 여자가 떠버리는 거야. 여자 마음 인정을 안 해서 엄마 마음, 딸의 마음을 못 쓰는 거지. 이렇게 아픈 여자라서 네가 인정 안 하는 거야. 아픈 여자나 아주 우월한 여자나 여자는 여자에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야. 화투패를 볼 때 이게 저기 시래기 껍데기인가 똥광인가. 똥광만 나라고 하고 싶어. 하지만 껍데기도 꼭 필요한겨. 화투 칠 때 그치? 그러니까 아픈 여자라고 버리면 그 여자가 꼭 있어야 그 여자 마음 인정해. 엄마도 할 수 있고 딸도 할 수 있고 나 부인도 할 수 있는데 버려버렸어. 그 엄마도 못하고 맨날 뺏긴 여자가 올라와서 그 여자가 하게 돼 있어. 거부해버리니까. 이 여자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치? 빼앗긴. 아픈 여자가. 납니다. 서럽다고. 이 여자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평생. 아픈 여자로. 늘 아프다고. 징징거리며 살았습니다. 이 아픔을 나라고. 인정해서. 사랑 큰 여자로 살겠습니다.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픔이 크잖아? 여자 마음이? 이걸 인정 안 하면 늘 애기로 사는 거야. 아픔이 크니까 그렇게 돈 조금 안 주고 돈 없어 이렇게 한 것까지도 다 아프다고. 징징징이 거리는 애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아픔을 딱 인정하면 사랑이 커. 웬만한 아픔도 다 받아들이고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해서 사랑 주게 돼 있어. 알아들어? 여자가 납니다. 이제 너 같지? 인정되지? 이렇게 아픈 여자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버리니까 아픈 여자건 행복한 여자건 아픈 여자가 더 사랑스러운 거야. 아픔이 클수록 사랑스러워. 사랑을 엄청 받는데 너가 사랑 못 받은 이유가 이렇게 아픈 여자를 다 버려서. 아픔이 클수록 더 아기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거야. 여자 남자가 아기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픔이 클수록. 알아듣나? 이제 여자 조금 인정되지, 그치? 응.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인정되지? 아픔이 인정되면 이렇게 여자도 인정되고 아기도 인정이 돼요. 예. 엄마가 납니다. 엄마가 납니다. 인정되지? 우리 엄마의 우리 엄마의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우리 남편의 우리 남편의 부인이 납니다. 부인이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인정되지, 그치? 자, 이렇게 인정한 상태에서 다시 돈 달라고 하는 거 해보자. 응. 엄마 돈 줘. 없어, 얘. 돈 줘. 야, 먹고 줄래도 없어. 내 나 있는 거 다 알아. 아니, 야, 니네 아버지 가져갔어, 니네. 아버지, 내가 때려줄게, 빨리 놔줘. 때려줘? 어, 내가 때려줘. 알았어. 엄마 거 다 뺏어가잖아, 그치? 그래, 니 아버지가 제일 나빠요. 맞아. 영감 되게 죽여야 돼. 혼내줄게. 진짜요? 혼내줄게. 나한테 다 줘. 알았어, 알았어. 고봐. 아픔을 엄마, 네 아버지 다 가져갔어 하니까 그게 빼앗긴 여자지, 그치? 그 아픔을 딱 이해해주면 엄마가 편들어주니까. 그 아픔을 버리니까 엄마 마음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치? 자, 이제 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엄마 돈 좀 줘. 어떻게 해서 언니한테 너? 그냥 돈은 안 주면 너무 아픈 걸 아니까 그냥 얘가 10만 원 달라 그러면 15만 원 주고 이렇게 줬는데 혼자 그게 너무 무서웠어. 달라고 할 때는 뭐 안 주진 않고 더 많이 왜 무서웠을까? 네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돈 달라고 해봐. 언니가 돼서 엄마 돈 줘. 얼마? 10만 원. 어디다 쓰려고? 책도 사고 옷도 사고 하게. 책 어떤 책? 책? 그냥 장래 뭐 할지 이런 거 필요한 거. 엄마한테 앞으로 돈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뭐뭐뭐 살 건지 그리고 미리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서 그걸 딱 적어서 가져와. 하나, 엄마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널 줄 수는 있지만 네가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으로 규모 있게 쓰는 걸 배워야 돼. 안 그러면 있는 대로 그냥 쓰고 필요도 없는 것도 막 사게 되고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돈을 수치 주는 거야. 어? 쓸모없는데 돈 쓰고 그러면 나중에 가난하게 살아. 우리 돈이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조금 귀찮고 아우 싫고 그래도 배워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이게 정말 쓸모있는데 그러니까 쓰는 건지 알아야 되겠어. 너 아직 어려. 절제력이 필요해. 그래서 엄마한테 청구할 때 쓸모없어서 엄마가 거부할 것 같다 그러면 청구 안 하는 게 좋다. 우리 루니 대신에 네가 뭐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그래서 쓸모없는 거를 갖고 싶어도 네가 원하는 거는 써봐. 사람이 또 너무 필요한 것만 사고 자기 원하는 거 못 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엄마한테 그걸 투명하게 얘기하고 받아가는 거와 그냥 얼마 줘 그래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거와 다른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주는 대로 하면 애가 어떻게 되냐면 개념이 없어져. 경제 개념이. 그래서 너무 애를 갖다가 꼭 필요한 것만 사야지. 아껴 써. 이것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방만하게 그래 다 써라. 경제 개념 없어져.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엄마가 간섭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걸 해줘야 되는데 너는 어릴 때 엄마가 안 준다고 한 게 너무 이제 아픔이 돼서 그 아픔이 어떻게 했냐면 다 줘, 더 줘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아이를 또 버리는 거야. 함부로 돈을 낭비하고 돈을 수치 줘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개념을 키워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픔을 인정 안 하면 이렇게 아픔을 버리고 하니까 오히려 애를 잘못되게 하거나 그래서 네가 두려운 거야. 몸은 죽고 나서는 두렵대잖아. 알고 나는 거야, 그치? 또는 엄마처럼 무조건 없다고 그래. 어디다 쓰는지 꼭 필요한지 알고 주고 꼭 없을 때만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그 없다고 한 건 엄마가 빼앗긴 여자가 몰라버린 거야. 달라고 할 때 빼앗긴 여자가 그걸 알아야 돼. 알겠지? 나는 우리 엄마의 딸입니다. 우리 엄마의 아기입니다. 인정되지? 나는 헤라 엄마의 마음의 딸입니다. 아기입니다. 마음의 아기입니다. 인정되지? 이거 너무 아기인 게 느껴지지?
아기로. 아기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 아기 마음 인정해서. 이 아기 마음 인정해서. 세상 아픈 아기들에게. 세상 아픈 아기들. 사랑 주는. 사랑 주는. 마음의 엄마 하겠습니다. 마음의 엄마 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을. 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아픔도 주고. 아픔도 주고. 사랑도 줄 수 있는. 사랑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는. 우리 엄마의. 우리 엄마의. 아기입니다.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의. 헤라 엄마의. 마음의 아기입니다. 마음의 아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아기 마음 인정하니까 엄마 마음 좀 인정되지, 아가? 요거를 해야 돼. 자, 우리 아기는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 그걸 보면 어때? 우리 아기 나와봐. 진짜 얘기를 대답을 안 해. 잘 모르는 겨. 엄마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어때? 어떤 마음 올라와? 좀 귀엽기도 한데 약간 거부감. 약간 거부감이, 너 뭐하니? 이러는데 들어와. 많이 거부해. 너 뭐하니 지금? 이렇게. 어? 너 엄마한테 못했잖아, 그치? 딸들이 와서 어떻게 해? 저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럴 때 어때? 귀찮잖아. 그치? 그때 버리는 건데, 그걸 확실하게 버리는 걸 인정하고 버려야 돼. 버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갔어. 근데 딸들이 엄마 막 이럴 때 너는 안 버리려고 하면서 버리는 건 나쁘지 하면서 버려. 그러면 그게 상처야. 확실히 버려줘야 돼. 알겠어? 싫으면 확실하게 얘기해. 엄마 힘들어, 귀찮어, 저리 가. 이렇게 단호하게. 근데 벌써 죄책감 느끼면서 아 엄마 힘들어 귀찮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어, 자, 네 매달려봐. 이나 애기들이 하는 그대로 해봐. 나한테 내가 이야기야. 엄마 나랑 자자. 자자고? 엄마 빨리 와. 나 자야 돼. 나는 아빠 거야. 아빠랑 자야 돼. 얘들 왜 맨날 아빠랑만 자. 나랑 자. 너도 커서 결혼하면 남편이랑 자는 거야. 나랑 자 빨리. 나랑. 너 몇 살이야? 11살. 그럼 혼자 자야 되는 거야. 혼자 어제는 잤잖아. 오늘 계속 혼자 자야 되는 거야. 엄마가 계속 아빠랑만 잤잖아. 그거는 부부잖아. 네가 내 남편이니? 얘가 촌수 구별을 못해. 얘 엄마는 아빠 거, 아빠는 엄마 거. 우리는 부부. 니네는 자식이야. 밤에 잘 때 부부가 자는 거야. 아기들은 어릴 때 똥싸배기일 때만 엄마 아빠가 키우는 거고 니네 니네끼리 자는 거야. 알았어? 밤에 엄마는 누구 거? 아빠. 그렇지. 엄마도 사랑 받아야지 니네한테 사랑 줄 수 있어. 엄마 사랑 뺏으면 안 돼. 알겠니? 불쌍하고 아프다고. 아픔 조금도 안 느끼려고 해. 안 느끼게 하려고 해. 그럼 애들 배리는 거예요. 용돈을 막 그냥 주고 가난의 아픔을 안 느끼게 하는 아이는 늘 가난하게 살아. 그리고 이렇게 사랑 달라고 할 때 미안해서. 그런 아기는 항상 뭔가 집착해야 돼.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고. 잘못하면 사이비교 종교한테 걸려. 이상한 데 가서 의지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혼자서도 있는 아픔을 맛보게 해야 돼. 엄마 없이도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알았지? 대신에 사랑 줄 때나 흠뻑 주고 아닐 땐 너도 쉬어야 되는 거야. 엄마도. 엄마가 뭐 무세냐? 그렇잖아. 그런 거 힘들 때는 딱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너는 막 내가 너무 버리고 아프게. 버리는 거 필요한 거지. 이 세상에 맨날 버림받는 거 투성이 아니야. 그렇잖아. 날마다 사회관 버림받는데. 너무 버림만 받아서 아픔만 느껴도 안 되지만 그거 아픔은 나쁘다고. 너는 너무 아팠으니까 애들은 아프게 안 한다고 막.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 모를까 컸을 때는 엄마가 가끔 봐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 주고 이런 건 좋지만 그렇게 붙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알아듣니? 뭐가 사랑이냐? 아까처럼 돈 달라고 했을 때 그런 걸 알려주고. 대신에 애를 막 혼내키면 안 되는 거야. 애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런 엄마들이 있더라고. 애가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샀어. 고무풍선, 뭐 이상한 거. 그만
지가 사고 싶은 거 산 거 아니야. 근데 너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고 그럼 애는 왜 혼나는지 몰라. 친절히 설명해야 돼. 아가 너 이 돈 갖고 너 이거 쓴 것 중에 네가 보기에 좀 안 써도 쓸 거 있지 않아? 이렇게 묻기 시작해서 규모 있는 경제에 대해서 하나씩 가리키는 거지, 그치? 화를 내면 안 돼요. 애기들이 처음 할 때는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냥 어른의 생각으로 알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되 하나하나 그런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 몇 번이고. 단, 고집부리면서 엄마 말을 안 받아들이고 분명히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고집부리면서 안 꺾으면 그때 혼내는 거지. 이해되지? 그때 그게 사랑이야. 그게 관심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너 그게 버리는 거야. 그냥 돈 주고 꺼져버려. 안 가르치고 싶어서. 근데 그걸 하나하나 알려주고 친절하게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놀란 게 있어요. 수행자 중에서는 나이가 뭐 50 먹고 했는데 가게 상황이 진짜 이상하게 가게를 꾸리는 분들이 있어. 난 나중에 몰랐어. 세상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제대로 경제 교육을 안 배우니까. 아니 왜 그 경제, 그 사회, 경영 이런 거 배울 때 우리 잘할 때 나라의 GDP 이런 거 왜 가르쳐? 어떻게 규모 있게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거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뭐 20억을 꿔서 뭘 샀는데 돈을,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지도 몰라.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막 큰 집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또는 돈을 갖다 엉뚱한 데 써서 고생하고 막. 그걸 어릴 때부터 돈 쓰는 거를 안 배웠거든, 그치? 딱 배분해서 쓰게 하고 안전해야지, 그치? 내가 투자할 때 그래, 전 재산 몰빵해갖고 어느 날 알거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어릴 때 그런 마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안전하게 돈 쓰는 거. 네가 용돈 받았는데 어떤 애 5천 원 받았는데 6천 원 쓰면 어떻게 돼? 너의 경제는 마이너스. 너희 이제 자식 나면 너는 걔한테 아무것도 못 사줘. 너무 아파. 막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5천 원 받으면 저축 1천 원 하고 나머지 안에서 네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부터 쓰고 그 다음에 쓰고. 이런 식으로 규모 있게 가르쳐주고. 아 근데 용돈이 이거로 도저히 안 되면 엄마한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법도 가르쳐서 사회 나가면 윗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법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알겠지 우리 아기? 그거를 이제 본인이 모르면 나한테 묻기도 하고. 내가 이제까진 그런 거 안 했는데 요번에 아 결혼식에 갔다가 너무 가슴 아파서 이제는 어른 노릇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미래도 엉망으로 결정하고 제대로 못하는 아기들은 내가 그거 알려주고 상담해주고. 너무 심하면 그게 사랑인 거야. 그렇게 자상하게 알려주는 게. 알겠지? 그래서 대화를, 그런 거 필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잔소리 말고. 알겠지 아가? 그래서 아픔 느끼게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딱 알고 느끼게 해야 되겠다고 딱 느끼고 너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